수행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행봉투를 만들자. 거기에 이제 그 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선사들도 앞으로 이 선포기를 해서 이 역할을 좀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나선 대법회를 시작을 했고요. 1회는 서울에서 했고, 2회는 동아사에서 했고, 3회는 부산,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있는 그대로 구족되어 있으니 이것이 선의 참모습이다. 마음법과 이치는 다르지 않기에 이치를 통해 현상을 보고 현상 그대로 일심이 된다. 존재하는 삼라만상이여 본래부터 갖추었으니 부족함이 없고 다함 없는 축복이로다. 이 무궁무진한 선의 향연이여 시방의 대중이 함께 모여 기뻐하고 모두 다 부처 마음 얻어가네. 오늘 선원수자의 본문에 대해서 뜻을 이렇게 읊어봤습니다. 흔히 오늘날 한국 불교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위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육체가 병이 들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 마음이 병이 들면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닦아야 돼요. 마음의 병은 오랜 무시겁내로 이어져 온 병이라 다스림이 쉽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나의 참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닦아야 되겠죠. 오늘 사부대중이 모여서 이렇게 선법회에 참여했으니 이것은 타급생의 성근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우리는 선수행으로 이어서 오랜 무시 억겁의 생사업을 소멸하고 내가 나의 참마음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고고한 그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 수행자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수행자가 존귀한가요? 모든 물질적, 세속적 욕망을 다 던져버리고 이리 일발이라 바로 때 하나 옷 한 벌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이 마음의 참 성품을 깨우치기 위해 우리 산으로 들어가서 구름과 물처럼 표표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를 찾아 오랜 세월 우리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느냐.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인연으로 우리 마음의 병을 완치를 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은 스님이라고 해야 되고 신도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수행자는 여기에 성속이 없고 세간과 출세간도 없어요. 오직 이 마음 닦는 수행에 모든
선악, 시비, 분별, 망상을 다 초월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면 안 되고 하는 분별망상이 우리의 마음의 병을 자꾸만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차분해야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 세상이 풍요로워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빈궁하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학철대오를 해서 만 중생을 제도했어요. 경어스님 이후 100년 동안 경어스님 같은 도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까닭인가요? 바로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정신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도 우리 마음을 닦는 데 있어서는 옛사람과 같은 그런 처절한 자기 수행이 따라줘야 돼요. 청빈을 잃어버린 수행자는 향기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치기 위한 부단한 노력, 처절한 고향, 외로운 수행, 이거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해탈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병이란 말을 흔히 쓰고 있어요. 육체가 병이 들면은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마음이 병이 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 닦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조계종이 언제부터인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병은 개인에 국한되지만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허물어지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그 조직에 그것이 사유화됐을 적에 권력이 사유화됐을 적에 단체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사상이 잘못됐을 적에 정신이 잘못됐을 적에 또한 그 단체는 병이 드는 거예요. 개인과 단체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정신이 바르지를 못하면은 마음의 병은 깊어져 가고 육체의 병이 생기면은 그 역시 고통을 만들게 되죠. 우리는 개인과 단체, 국가와 사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사회가 바르지 못하면은 사회는 병듭니다. 병들면 고쳐야 되겠죠. 고치는 것이 단체에 있어서는 개혁입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 또 마음이 잘못됐으면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마음을 고치자는 게 불교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마음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궁중의 호화로움과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행자들은 어찌하여 물질에 끄달려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청빈이라는 것은 맑을 청 가난할 빈. 물질에 대해서는 청빈함이 수행자에게 어울리죠. 그리고 청빈한 마음가짐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돼요. 물질적 풍요는 결코 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마음을 다스린 데 있어서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깨치면 그것은 참마음이라 그래요. 참마음은
바로 불성과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치면 불성이 되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마음은 번뇌가 돼요. 번뇌는 마음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음을 병을 닦아서 병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병을 완치한 사람을 부처라 하고 완성자라 그러고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를 깨닫기 위한 불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는 가야 할 우리 마음의 고향이죠. 우리 고향, 그것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고향인데 그 고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무수한 윤회계에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좋은 불법의 인연을 만났을 지게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병을 다스리고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법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찾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왜냐?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거짓된 나에 속아서 일생을 낭비하고 살아요. 사람이 1년을 낭비하고 하루를 낭비하는 일도 참으로 아까운 일인데 평생을 아니 세세생생을 인생을 낭비한다면은 그거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마음 수행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천부처가 나와도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시방세계 수많은 성인들이 나와서 해탈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윤회에 헤매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우리가 통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윤회의 고통을 쉴 수가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헛개비라고 말을 하죠. 환을 환으로 보면 그 보는 놈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환을 환으로 보지 못하고 환에 속으면은 그것을 윤회라 그래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윤회에서 헤매고 살아야 되느냐 그죠. 부처님 법을 만났을 적에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다음 생에 우리가 인간이 될지 아니면은 축생이 될지 아니면은 불법을 믿지 못하는 외도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적에 우리는 확실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거라도 갖고 있을 적에 다음 생에 외도에 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서 나왔다가 인연 따라 소멸됩니다. 부처님 법에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으로 마침내 수행의 인연을 만나고 수행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역대 조사들은 천신만고의 고통을 다 이겨냈습니다. 해가 돼서는 팔을 잘라서
믿음을 보였고, 6조 대사는 6개월 동안 돌을 치고 방아를 찧었어요. 결코 팔을 잘랐다고 해서 후회하는 법이 없었고, 방아를 찧고 600대중을 시봉을 했지만 거기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옛사람들은 돌을 구해 그 넓은 사막을 건너갔고 높은 산을 넘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으니 옛사람보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 어찌하여 옛사람들보다도 깨달은 사람이 나오지를 못하는 게 이 무슨 까닭이냐고요.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요망스러워서 이거를 냉정하게 다스리면은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은 육도윤회의 습이 나타나요. 그 육도윤회의 습은 웬만한 수행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1년 하다가 물러서기도 하고 10년 하다가 물러서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마음 수행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불자들은 가정에 있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생활은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본분사는 오로지 이 마음 닦는 수행이다, 이런 그 믿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적에 그래도 부처님 법의 인연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세상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이기주의로 치닫고, 국가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종교 이기주의, 각종 이기주의로 세상은 병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병든 이 세상을 구제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원력보살이 되어야 돼요. 크나큰 원력을 세워야 돼요. 원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없이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허공보다 더 크고 좁히면 가는 먼지 티끌보다 더 적어요. 능소능대라. 능이 크기도 하고 능이 적기도 해요. 이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서 해탈의 묘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크나큰 원력을 세워야 돼요. 원력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자대비요, 문수보살 같은 대지혜의 원력을 세워야 되고, 보현보살 같은 행원력을 키워야 되고, 지장보살 같은 그 밝고 열악하는 그런 대비심을 갖춰야 돼요. 이러한 원력을 비록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그랬죠.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요, 이 마음을 미혹하면 중생이 됩니다.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부처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3세 부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 해도 그것은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닦아야 되고 마침내 해탈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하두를 드는 분들은 하두를 일념으로 들어야 되고, 입바산하는 사람은 열심히 명상을 해야 되고,
염불나는 사람은 일념으로 염념상속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느 공부든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알맞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다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역대 성인들 가운데서는 다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으로 해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여기 사부대중 여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너무 느긋해요. 마치 일을 해마친 사람처럼 느긋합니다. 이래갖고는 안 돼요. 나부터 그런 부분에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들과 같이 그렇게 좀 더 처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늘 근기에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마음만은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좀 더 처절한 공부를 해야 돼요. 너무 안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부처님 법의 인연을 잃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전체를 다 잃었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불법의 종자를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후 수많은 선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열심히 수행해왔고 3000년 동안 이 법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불교는 수행불교가 살아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내용만 조금 더 갖추면은 세계에 어떤가는 불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러한 법회 이 많은 불자님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것은 부산이 아무리 불교가 참 성한 곳이라 해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마음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적 여가를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 이게 주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이 정도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걸 똑똑히 구분 좀 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도를 취할 줄 모르고 영원하지 않은 허망한 현상세계 번외망상에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진실한 도에 내 인생을 바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법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말세라 해도 법에는 옛과 지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옛사람보다 더 철저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마음 수행에 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깨치면 선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선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선입니다. 선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선시 불심이라 그러죠. 선은 곧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선의 마음을 한꺼번에 닦아서 이루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세속에 있는 기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도 기술을 연마하지 않고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의 수행은 그거보다 100배는 더 수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급성에 윤회를 하면서 가지가지 나쁜 습관들을 많이 익혀왔어요. 그것이 세속에서 살아갈 적에는 잘 모르는데 수행을 하면은 전부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나타나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부도에서는 흑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처음에 소가 머리에부터 하얘지다가 점점 하얘지는 것이 꼬리까지 하얘지면 설산배구가 돼요. 설산, 히말리아 산을 눈 덮인 산이라 그래서 설산이라 그러죠. 설산에 있는 흰소,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 상태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설산배구처럼 되었을 적에 그거는 모든 업장을 소멸한 절대적 경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인우구망이라 사람과 대상, 주객이 다 공한 상태. 그것이 깨달음의 경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중생계로 향하는 것을 반분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처음 수행을 할 적에 매우 어려울 거예요. 뭐 그거는 우리도 수행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마가 99.9%예요. 1% 더 닦겠다는 마음이 1%인데 1%가 99%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겠죠. 예,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싸워서 10번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1%가 2%, 3% 이렇게 해갖고 10%까지 올라갑니다. 10%가 되면은 이제 조금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그러면은 그게 마침내 수행을 더 처절하게 고행을 하고 습관이 나타나면 습관을 조복받고 참회와 발언과 수행으로 계속 자신을 다스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0%, 60%, 나중에 100%까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 그날까지 쉬지 말아야 돼요. 쉬면은 안 됩니다. 쉬면은 도루묵이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나무에 올라갈 적에 중간에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쉬어버리면은 못 올라가죠. 결국은 힘이 빠져서 떨어집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그 지구력이 필요하고 또 끊임없는 신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행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용기와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0%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1%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가 다시 도인이 쏟아져 나와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교화한다면 얼마나 좋은 공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드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불교를 많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실천하는데 좋은 방편이고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를 사용했을 적에 도구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바로 번뇌가 되어버려요. 무슨 번뇌가 되느냐? 아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최고라는, 나는 불교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다 라는 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 아상이 생사윤회를 만들고, 내가 잘났다는 아상을 가지는 순간 마음은 한없이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만이 많은 사람은 다음 생에 남한테 무시받는 카보를 받아요. 결코 잘났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가운데 아만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아만, 대우치심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의 반대가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좀 더 겸손하면 돼요.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번외망상에 시달린 중생이 잘나도 못나도 다 똑같아요. 다 한 생각 돌이키면 다 중생이 범부로 추락하는 길인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재산이 많다, 지식이 많다, 아는 게 많다라고 해서 아상을 피우는 것은 무한한 업을 짓는 것이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 철저한 자기 수행으로 이 생의 삶을 좀 더 보배롭고 가치 있고 허망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만입니다. 나라는 생각, 아상. 아상은 아만을 만들죠. 이 아만은 번뇌의 근본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 중에서 가장 근본입니다. 이 아상으로 인해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타납니다. 아상이 없어지면 인상도 없어지고 중생상도 없어지고 수자상도 없어져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아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늘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것을 두지 마라. 나를 둠으로 거짓나가 생겨나서 생사의 윤회의 길이 벌어진다. 이러한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내 마음의 병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의 병은 반드시 무아로서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무아는 우리 마음병을 다스리는 특효약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나에 대한, 나라는 아상, 또 아만, 그러한 그 상에서부터 자유로워야 그 다음에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마음 쉬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죠. 우리가 마음이 다 들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들떠 있을까요? 번뇌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오욕 칠정이 한량없이 일어남으로 인해 갖고 우리 마음은 쉬지를 못하고 종일토록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그 번뇌망상의 근본이 아상입니다. 나를 둠으로 거기에서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근본 무명이라 그래요. 아상은 무명은 무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번외망상이 일어나는 게 12연기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무명이 바로 아상이에요. 우리는 아상을 다스리는 철저한 자기 수행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전의 108대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나를 조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조복받으면서 나를 더 강화시키는 업을 짓는다면 그것은 물을 그 취하기 위해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불로 들어가면 물을 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옛 선사는 이런 말을 했죠. 불 속에서 연꽃을 찾아라. 하리 생년. 불 속에서 연꽃을 찾아라. 그죠? 그것은 선입니다. 선은 그 말 속에 뜻이 있습니다. 바로 불 속에서 연꽃을 구하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온갖 번외 망상을 조복받고 청정한 깨달음의 연꽃을 피우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수행을 꾸준히 해서 내 마음의 미혹을 다 제거하고 청정한 깨달음으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요즘은 제가자들도 견성성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자도 열심히 수행하면은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행에는 남녀도 없고 승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은 수행자냐 비수행자냐 이부중으로 나눠야 돼요. 수행자라는 것은 제가인도 할 수 있고 출가인도 할 수 있고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법 수행은 반드시 바른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외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불자라고 해서 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출가 수행자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이루기가 좀 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런 대근기도 결국은 궁중의 그 호화로움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의 그 사들도 도를 깨친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부설거사 같은 분은 출가해서 스님이었지만은 그런 제가 불자와 인연이 되어서 속가로 나가서 오히려 수행을 해갖고 도를 깨쳤으니 스님으로 생활하면서 깨치지 못한 걸 처사로 있으면서 깨친 참 특이한 경우에 되죠. 그분은 한속해갖고 부인도 깨치게 만들고 아들도 깨치게 만들고 딸도 깨치게 만들고 그래서 전라도에 월명암이라는 선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 가족이 다 학철대우를 해서 이렇게 일대사를 해마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불자들은 더 신심내서 많이 하시면 앞으로 한국 불교에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수행을 위한 준비 자세와 알 수 없는 화두 그 의심을 잘 관조할 수 있는 선사님의 체험적인 요소를 듣고 싶습니다. 모래는 모래지 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공부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먼저 일어나는 그 상을 다스려야 그 다음에 욕망이 절제가 되고 욕망에 끄달리지 않을 적에 공부가 저절로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108참회도 하고 또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금강경도 읽었지 않습니까? 금강경의 그 도리가 아인사상을 사구계가 그렇습니다. 사구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범수유상이 다 계시 허망하다는 그거를 뼈저리게 인식해야 돼.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그 사구계를 들으면은 그게 깊이 명상을 해야 돼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명상을 하면은 그게 아상은 나라는 생각이고 나라는 생각이 있으므로 남이라는 생각이 나타나요. 그게 인상입니다. 그러면 아상이 주관이라면은 인상은 객관이 돼요. 주관이 있으므로 객관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중생상은 모든 만류 중생을 말한 거예요. 거기에는 유정, 무정, 초목, 화성, 물, 불, 그 4대, 5온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을 의미해요. 그러면 공간에 의해서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상이에요. 수자는 목숨인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전부 아상으로부터 비롯돼요. 아상으로 인해서 나다, 남이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분별망상이 일어나요. 이러한 망상들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상을 다스리는 수행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늘 나가라는 생각이 일어날 적에 철저하게 그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무심이 돼야 돼요. 그 무심이 가무심이라도 돼야 돼요. 억지 무심이라도 돼야 그 다음에 공부할 분이 나오고 자격이 되는 거죠. 그 아상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수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거는 외도가 되니까. 조그마한 견치만 얻으면 내가 이미 부처 됐다고 온 사방에서 가짜 부처 노릇하면은 누가 그걸 막겠어요? 역대 가짜 부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아상 때문에 그런 가짜들이 생겨요. 사입이라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 가짜는 대단히 불행해요. 그거는 법을 팔아먹는 아주 살도 엄망을 사바라이를 한꺼번에 범하게 되는 무서운 업이 돼요. 그건 다음 생에 불법 인연 없습니다. 지옥 가기 바쁘죠. 그래서 우리는 아상을 닦아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져야 화두를 들어도 할구가 됩니다. 아상을 가지고는 절대 할구로 누구도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아상을 조복해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는 저절로 물에 물 탄 듯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상을 다스리는 수행에 좀 더 철저해야 되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죠? 청빈한 수행자만이 수행자의 향기가 있다고. 우리는 수행자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